상대가 일단 티아라 멘츠인데 스크림에 레인하트. 그래서 스크림 가는데 스크림 가는데 아, 이건 봐도 현실이다. 한김만 저거는 봐도 웃겨요. 일단 가속 안 하고 하겠습니다. 들어가고 헤토칼로스 효과에 대충 무한 보여. 우중중. 네, 턴 넘어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메인투 내 턴 넘어가서 마침 매트릭스도 오고 매트릭스 써서 알보조아랑 드래그마타 바로 씁니다. And I also 지고 초아 소환하고 스크림 3장 갈고 간 거에서는 이렇게 좀 갈렸어요. 그래서 드라고 스타페리아. 네, 효과는 알바가 아니죠. 손패랑 다시 형 앞에서 아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. 이제 키토칼 융합 쓴 다음에 다시 융합하는 거. 키토칼로스 자기 필요한 거 설치할 거고요. 맥드리스 효과로 누토스 버리고 일단 이거 먼저 터뜨리고 효과 안 봤죠. 아 에클레시아 소 서치 터프니스 세장 켈도가 갈렸어요. 켈도 좀 갈리고 의미준 카브르랑 알바스 이나이트. 나 여기서 솔직하게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녕하시죠. 페인트 소환하고 이제 교주님 파워 받아서 싹 없애드립니다. 효과 써서 버리는데 아기도 갈리고요. 나머지는 뭐 흔히 이제 저거 쓰는 거예요. 아기도 손패 버려지는 거 너무 기분 나빠. 세 마리 융합해서 카레이다트 엑스트라 소환됐을 때 한 장 버리고 교주님 찍어요. 얘 진짜 또 교주님 찍어요. 카운터 안 쌓이는 거 봤을 건데 교주님 찍고 누르칼 버리고 플레르드. 근데 일부러 플레르드도 안 썼어.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이게 교주님이 하라고. 공뽕 공 한번 넣어주고 마블 쪽에다 혹시 머그리지 물어보고 켈도를 이제 써서 일단 자기 필요한 거 돌려요. 자기가 쓸 거 다시 돌리고 레인하트 그리고 스크림 또 내려가고 또 융합하고 내일엔 저 감정 카드 마법 카드 써서 자리크 내일엔 또 키토칼이겠죠? 키토칼 또 키토칼 효과 쓰고 알버세인트 효과 쓰고 나 혹시 몰라서 문화저씨 버렸어요. 혹시 몰라서 문화저씨 버리고 8장 아, 갑니다. 갈고 갈고 핫비치 결백 디스크. 나 솔직하게 게임하면서 여기서 토할 뻔했거든요. 너무 역겨워가지고. 아니 봐요, 얘 시작에 손패 두 장인가 세 장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손패가 몇 개야? 그 켈백. 아니 이때까지 알보조아 찍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얘 찍어? 나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? 아니 이때까지 알보조아 잘 찍다가 여기서 갑자기 세인트를 찍어요. 이유는 모르겠고 백설 올라와서 여기선 또 이제 알보조아 찍습니다. 주가레스가 근데 얘가 지금 엑스트라에 있잖아요. 얘가 지금 엑스트라에 그 버린 게 보면은 아제우스밖에 없어요. 지금 나머지 다 갖다 버리고 아제우스밖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얘 찍어서 얘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죠?
알보조아가 다시 섰다는 점. 내가 바로 정이다. 알보조아가 다시 안면이라는 점. 효과 써서 이러면 지가만 다 날아가거든. 내건 남고. 약간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했어. 얘는 분명히 이럴 거라고. 아, 얘는 분명히 아제우스를 써서 이걸 안면으로 만들겠구나면서. 다시 뒤집고요. 또 뒤집어. 나갔습니다. 아, 이 너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. 너무.